저희 김성전의 뉴스 탑10 시간에도 소개를 간단히 드렸었는데요. 이달 3일에 국가조찬 기도회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대통령의 몸매를 평가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입니다.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세계의 몇몇 유명 여성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완전 차별화가 되셨어요. 그들도 다 나름대로 성공한 정치인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고 튼튼한 거구를 자랑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성으로서의 미와 더, 그리고 모성애적인 따뜻한 미소까지 갖고 계십니다. 이럴 때 박수를 안 친 분들은 좀 사상이 불순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대표 설교를 하신 분인데 왜 저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 앞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각자 생각이 다른 5천만 명을 섬기고 또 수백 개 나라 정상들과 이런 얘기하려 보면 얼마나 대통령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노고가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외국의 다른 여성 정상들은 육중한 몸매의 거군데 박근혜 대통령은 참 아름답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되는데, 대통령이 정말 고생 많다는 얘기는 뭐 인정을 할수 있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그 해외 여성 정상들의 몸매 얘기까지 거론한 건지 좀 이해되지 않는다.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 비판의 핵심이라는 게 여성 차별적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남성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몸매를 비교했을까? 좀 상상이 잘안 갑니다만, 그렇게 봐야 되는 시각이 계속 그렇죠. 많은 거죠. 남녀를 떠나서요. 네. 어떤 정치인은 정치적인 행동,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해야지 몸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네. 그게 바로 성적인 차별이고 비하 발언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신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언급하는 것그 자체가 공개석상에서 일기장에다 쓰는 것까지 어떻게 뭐라고 할수 없겠습니다만 저렇게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언급을 농담 비슷하게 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데요. 네. 그렇게 발언하는 것들은 정말 심각한 신체 비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네.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이제 국제 글로벌 이제 정상 외교를 하다 보면 다양한 정치인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정치 지도자가 내놓는 메시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뜻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기독교 행사입니다만, 자, 소강숙 목사께서 선을 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 네. 대통령도 아주 연약한 인간인데 그분도 힐링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네. 해명을 했는데, 네. 언뜻 들어서는 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강성 목사님. 자, 일단 저 3월 3일에 있었던 1년에 한번 있는 국가조찬 기도회인데 대통령의 이제 노고를 격려한다는 뜻을 했다고 하지만 뭐 사상이 불순하다, 박수를 안 쳤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것은 엄연히 선을 넘었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섯 가지 소식을 저희가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소식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